스타 커튼 콜. 한 폭의 수묵화처럼 묵직한 감동이 있는 스토리와 구수하고 정감 있는 우리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작 뮤지컬 서편제 두 배우를 모셨습니다.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배우 김동완 씨, 송원근 씨 두 분 출판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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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 어렵게 오셨죠? 예. 예. 많이 지금 예. 교통이 예. 예. 원근 씨가 어렵게 오셨더라고요. 예. 오는 길에 또 이렇게 경찰님께서 예. 갑자기 통제를 하시는 바람에 예.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오긴 왔습니다. 그렇죠. 요즘 예. 뭐 그리고 통제를 할 때는 다 따라야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따라야 됩니다. 예. 따라야 됩니다. 예, 우리 또 김동완 씨는 또 멀리서 오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집이 이제 가평이다 보니까 일찌감치 와가지고 예. 아까 한 4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어이고. 커피 마시고 예. 맞아. 그러니까 조금만 서두르면 굉장히 그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모든 게 그렇지만 네, 조금 네. 늦으면 그게 또 엄청 늦어져요. 맞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동완 씨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채파타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오늘도 5년 만에 봐요. 5년 만에. 맞아요. 제가 시라노 때 여기서 라이브 하고 그래 그랬었는데. 그래. 그리고 네. 그때 막 집 짓기 시작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 자, 그리고 우리 원근 씨는 올해 5월에 만났는데 예. 바로 보네요. 자, 원근 씨? 예, 안녕하세요. 그때 좀 낯을 가리다가 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져서 다시 돌아온 송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아, 모래시계 때였구나. 어. 아니, 저 그때 저기, 이제 그 킹하더 할 때 예, 왔습니다. 우리 표경인 씨가 와 김동완 송원근 배우님들 오늘 엄청 많이 비 와서 네.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비가 많이 와서 출근하기 힘들었는데 보라로 두 분 얼굴 보니 많이 힘이 납니다. 네. 예, 일찍 울고 계세요. 유유유. 예. 예. 우리가 반가울 때도 반가워 유유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은주 씨가 예전에 송원근님 뮤직비디오에 김동완님이 출연했던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네. 두 분 인연이 정말 오래된 것 같아 하셨는데 아 그래요? 송은근 씨가 솔로 가수로 활동하던 때 예. 뮤비에 그러니까, 동완 씨가 출연했었어요. 네, 저한테 네, 이제 손수건이라는 그 곡을 안겨주셨던 윤명선 작곡가께서 송원근 씨를 아주 프로젝트로 제대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름이 이불이었죠. 예, 맞아요. 이불. 덮는 예, 이불. 예, 예. 아, 이불. 예.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달러 아니고 이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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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때문에 예. 그 이름 때문에 마음이 아주 힘들었지만 예. 이불. 태연 예. 씨도 나오고 뮤직비디오. 예, 그 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아.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송원근 씨 때문이 아니라 그 프로듀서 하시는 그분. 예, 예. 그때 예. 인연이 예. 좀 예. 처음 인연은 그렇게 됐었죠. 아, 그래도 뭐 굉장히 고맙잖아요. 아, 그럼 저는 너무 큰 힘이 됐죠. 인연이다 막 예. 이랬겠네요. 맞아요. 예. 예. 원근 씨가 또 이제 예전에 그 아이돌 출신이기도 해서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OPPA. 아, 예, 예, 예. 오빠. 야, 오빠. 오빠. 당신 다시 낯이가 다시 낯이 가려지네요. 어, 미안. 안 좋아하는 거. 아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두 분이 이런 인연의 두 분이 나오는 뮤지컬 서편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네 개막을 합니다. 큰일 났네. 뭐 이청춘 소설가 작품 서편제로 만든 창작 뮤지컬. 뭐 서편제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아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네. 2010년 초연 이후 총 4시즌의 공연을 마쳤고 올해 공연이 5번째 공연이라고 하네요. 예. 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공연이 됐었던 건 몰랐어요. 아 예. 그래 이번 시즌이 그래서 마지막 시즌으로 아 그래요? 예. 왜 마지막인가? 이제 원작자랑 뭐 어떤 계약 관계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분이 서편제 마지막 배우가 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와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네. 그쵸?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서편제 공연은 두 분은 처음? 예, 저랑 형은 예, 처음 합류하게 됐어요. 와, 자, 뭐 너무 유명한 극이고 네. 뭐 그렇지만 또 이 극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서편제가 어떤 극인지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야, 이게 서편제가 뭐 영화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냥 학교에서 데려가서 보고 막 그랬었어요. 예. 이제 국악이 담겨 있기도 하고 워낙 그 문화학적인 그 가치가 있는 예.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와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구성을 좀 바꾸셨어요. 좀 현대인들이 더 지금 시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네. 그리고 저 예술에 대한 그 집착에 가까운 집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좀 바꾸셔가지고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악극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메인송들 두세 개 빼고는 현대음악이에요 다.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음악이라면 어떤 뭐 락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아, 팝도 있고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윤일상 작곡가님께서 이제 예, 예. 곡을 써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또 맞아요. 그런 또 가요 감성의 느낌도 또 굉장히 진하고 이래서 서편지 하면 또 이제 국악의 냄새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국악이랑 또 이제 현대 가요의 감성이나 뮤지컬 감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되려 이제 그런 생각의 틀이 좀 깨실 거예요 아마. 신선한 경험일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소리, 국악, 그러면 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집념과 어떤 예술의 어떤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락도 나오고 발라드도 나오고 뭐 이런다니까 아,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볼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떤 역할이에요? 저 이제 동호라는 역할인데 이제 그 송화, 동호 이렇게 남매 그쵸, 역할이 어린 있어요. 송화와 동호가 나오잖아요. 예, 그 남매가 이제 사실은 친남매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친남매는 아니지만 그 각자의 친남매 속에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르지만 그 아버지의 그 국악의 한을 이끌어가야 된다. 소리를 이끌어가야 된다. 라는 주장하는 하는 아버지의 그런 길을 계속 따라가는 송아와 그리고 또 나만의 소리를 찾고 싶다라는 동호의 그런 길이 갈리는 삶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송아는 국악의 소리를 계속 고집하고 그 아버지도 그걸 막 강요하지만 그쵸. 세 사람이 다 원하는 소리가 따로 있고 그 소리를 찾아나가는 여정으로 좀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그때까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집념 때문에 집착. 그 어린 어린 송아가 그쵸 집착 눈까지 맞습니다. 멀게 되죠. 그 서편제 영화가 기억이 나면서 뭐 그 세 사람의 그 막 그 춤과 소리 하면서 그 긴 그 로드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느낌인데 영화사의 역사로 남아있죠. 예. 그 롱테이크 씬. 그래서 그 동호는 그 한 소리의 길을 담당하는 또 저희 저는 이제 저희는 그런 역할을 예.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이 캐릭터 제이가 왔을 때 선뜻 아 이건 내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게 어렵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제안 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 못합니다. 어려워서 정말 그 한이 맺힌 그 한을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와중에 노래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시즌이라서 더 괜히 이제 마음이 그쵸, 크게 흔들린 거죠. 두 번 다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다. 맞아.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지금 이제 그 동호 역할이다 그러면 김동완 씨랑 참 찰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뭐 막상 또 하면 굉장히 어떤 이국적인 외모나 굉장히 어떤 그 우리가 신화의 어떤 그 캐릭터 때문이라도 아주 어울릴 거라는 생각인데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니까 또 너무나 또 찰떡같이 잘해낼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가평에 살다 보니까. 아, 그 느낌이. 오히려 이제 원근 씨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 그 아더왕이었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원근 씨도 이렇게 선뜻 뭐 워낙 재능이 있겠지만 동호를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너무 당당하고 피지컬이 너무 좋고 뭔가 이렇게 결핍이 없어 보이고 한도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그늘이 없어 보이니까 동호라는 그 캐릭터 제의를 연출가님은 왜 하셨을까? 어떤 면을 보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호를 하기에는 너무 커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구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왠지 제 생각에는 동호는 조금 여리여리한 면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당시에 뭔가 저는 뭔가 좀 서구적인 그런 뭔가 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약간 그렇지만 동호는 이제 역할 자체가 이제 뭐 송화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동호는 이제 좀 20대와 뭐 60대와 이제 노년과 중년과 이제 어렸을 때를 왔다 갔다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좀 약간 저음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생각하고 부르시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변제라는 작품을 저는 보지 못하고 사실 합류를 아예 선입견이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호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찌 보면 또 내 덩치는 또 그런 부분에 또 중요한 또.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동완 씨와 마찬가지로 송은근 씨의 동호를 또 기대하게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뭔가 또 다 보고 나서는 아, 참아 이 동호를 송은근 씨가 했었어야 됐구나라는 그런 또 필요성을 예.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캐스트가 있는데 예. 저희 이제 그 배우 중에서 홍지윤 씨라고 있어요. 예. 저보다 이제 15살이 어린데 제가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아, 네. 송화가 있는데 예, 예. 홍지윤 씨가 체구가 제일 작으세요. 지금 어허. 캐스트 중에. 어허. 그 홍지윤 씨, 송은근 씨가 둘이 연기할 때 원근 씨가 아, 누나! 아, 누나 내 말 좀 들어 보는데 왠지 이렇게 새끼 손가락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아니 근데 연기를 잘하니까 예, 그 조합이 되게 재밌어요. 되는 거죠. 네. 예, 예. 이경현 씨가 예. 뭐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아직 서편제를 보지 못했는데 포스터를 보고 좀 놀랐어요. 원근 배우님이 일렉 기타를 손에 들고 있던데 혹시 포스터의 기타는 어떤 의미일까요? 와 나온다. 아, 와. 지금 서편제 포스터인데 예. 원근 씨가 블랙 셔츠 블랙 팬츠를 입고 예. 일렉 기타 통 기타도 아니고 예. 전기 기타를 들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서편제 예. 아 새로운 해석의 서편제 예.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저희가 이제 각자의 소리를 찾다 보니까 동호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로 성공한 드라마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런 그래서 또 이제 뭐 팝송도 좀 듣고 그런 약간 우리 한국 정서의 소리보다도 그런 약간 그런 우리 소리에 대한 동호는 그런 아픔이나 한이 있어요. 예, 예, 예. 어머니를 잃었을 때 우리 소리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어라는 그런 강박관념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너무 싫고 항상 네, 다른 소리를 듣고 이 소리에 대한 또 열망도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또 찾아가다 보니 또 이제 뭐 팝송이나 이런 음악들을 듣게 되고 또 나중에 기타를 치면서 음악도 하게 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와 이거는 또 다른 신선한 어떤 좀 충격이네요. 사실 지금 원근 씨는 아예 서편제를 모르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환 씨는 학교에서 단체로 봐서 그 네. 기억이 있고. 예, 네, 저는 그 예. 인권대 감독님 아드님이랑 예. 학교 다닐 때 많이 같이 놀아가지고 지겹게 예. 봤습니다. 예. 저는 영화로 어렸을 때 예. 이제 부모님 따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 말씀에는 제가 보다가 전 진짜 어렸을 때거든요. 제가 영화관을 뛰쳐 나갔대요. 그럴 이제, 수 있지.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예. 얼핏은 나는데 내용은 잘.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있던 서편제하고는 너무 다른 서편제야.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편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동호 이야기가 굉장히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데 서편제 영화는 소설에서는 이제 저희 뮤지컬에서는 동호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 미국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하고 그 무대를 통해서 유명해졌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패트김이나 이런 예, 예, 선생님들처럼 예, 예. 그런 내용이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204님이 이번 주에 서편제 첫 공을 보러 가는데 금요일날 보러 가시나 봐요. 네. 공연 볼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더 재밌을까요? 차지현 씨를 중점적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다. 차지현 씨를요? 예. 차지현 씨랑 저랑 첫 공인데요. 예, 예, 예. 아 지금 차지현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마스터피스셔서 예, 예, 차지현 씨 예. 이자람 씨는 서편제를 시작부터 하셨고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완성된 두 분의 캐릭터가 있어서 어떻게 제가 잘 모실지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지현 씨는 거기서 어떤 역할이에요? 송화 역할입니다. 아 굉장히 또 아주 탄탄한 송화네. 예, 완전 오리지널 캐스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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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람 예, 예, 차지현. 예, 예. 네. 오 그렇군요. 자 이 법성님께서 이름이 텐텐 클럽 DJ 동환 형 네. 정리하면서 말하지
말하시는 모습에서 DJ 짬이 느껴지네요. 네, 정리병이 있어가지고. DJ DNA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네. 하실 생각 없나요? 아 제가 진짜 예. 제가 진짜 이거 뭐 원격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요. 예. 안 그래도 한번 그 SBS에서 예. 영광스럽게 또 제안을 예. 몇 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PD님이 몇 번 이제 이거 너 가평 계속 살 거지? 이래가지고 예. 아, 힘들겠구나. 거리적으로 그렇구나. 네. 이제 좀 가평 스튜디오 하나 하셔가지고 좀 원격으로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일을 예. 이제 일 조금 하고 이제 예. 좀 가만히 있으려고요. 자 오늘 사편제 두 배우 김동완 씨, 송원근 씨 함께합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자 김동완 씨의 레드 슈즈 듣고 올게요. 네. 네. 수없이 부서 김동완 씨의 레드 슈즈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김도영 씨가 네. 김도영 씨 서편제가 긴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작품이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티켓님에 성공했는데 얼른 보고 싶어요. 아이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네. 금요일 날 예, 네. 첫 공연이면 7시 7시 반에 시작합니다. 7시 반에 네. 예. 압구정동에서 네. 만나요. 아, 그래도 첫 공연은 좀 설레지만 또 긴장이 많이 되죠. 그죠. 예. 네, 너무 부담되죠. 너무너무 부담되는데 이게 그 이번에 거의 영화 위플래시를 연상할 정도로 그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첫 공이 기대도 됩니다. 아. 네. 야 저런 거 별로 네. 없는데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연습하고 어떤 그 자신감에 네. 빨리 막이 올라라 뭐 이럴 때 있어요. 네, 맞아 맞아. 아니면 뭐 아니야 안돼 아직이야 아직이야 막 이러는데 와 지금 네, 네. 금요일이야 와라 이겁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예. 흠뻑 빠질 것 같습니다. 사이 오칠님이 예. 8월 12일 서편제 보려고 예매 일찌감치 해놨는데 오늘 최파타에서 미리 두 분 만날 수 있단 말에 친구랑 약속 시간도 미뤄왔어요. 보라로 보니 대학생 신입생 오빠들 나온 것처럼 풋풋하네요. 아 풋풋해요. 네. 뭐, 네. 뭐 우리 뭐 원근 씨야 그렇다 쳐도 동한 씨는 어쩜 그렇게 네. 동안입니까? 가평에 살아서 그러니까 그 공기 좋은 게 아니 진짜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맞아요. 제가 얼굴이 진짜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엄청 들었는데 아, 정말 가평 가고는 이제 뭐 살이 좀 찐 부작용이 있긴 한데 얼굴이 좀 편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공기 진짜 다르죠? 달라요. 가평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가깝고 제가 도시 있을 때 풀벌레 소리도 예민해서 그거 들으면 막 못 자고 그랬거든요. 잡음으로 들려서. 근데 지금 보통 문을 다 열고 자요. 그럼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 뭐 벌레를 일단 100마리 정도 울고 있고 새 소리도 막 들리고. 근데 그게 이렇게 자장가 같고 너무 예. 좋아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환하네. 네. 그런 전원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원. 그렇죠. 약간 저는 이제 그런 무서움이 있거든요. 목이 잘 물리고 저는 좀 약간. 형도 그러세요? 시골에 그리고 모기 말고 먼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항상 물리는 게 있어요. 반일하다가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봉화지경에 걸릴 정도로 되게 세가지고. 그러니까 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건 있지만 그 정도. 예. 저도 하긴 뭐 모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거 봐 이렇게 지금 어휴. 밀려가지고. 어휴. 너무 아파요 지금. 나 그래서 네. 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서울 체질이시네요. 자 조유리님이. 제 친구들이 신화창조 출신들이 많아서 동안 배우님의 뮤지컬을 시작하신 이후 네. 같이 뮤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통장될 준비돼 있으니 쉬지 네. 말고 작품해 주세요, 동안 오빠. 아이고 네.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또 든든하면서도 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고 그렇죠. 더 기대 충족시켜주고 싶고 네, 네. 예 예. 기대에 부응하는 배우가 네. 되도록 해볼게요. 뭐 지금까지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네. 동한 씨가. 8274님이 네. 동한 배우님은 예전에 영화 소리꾼에도 출연하셨잖아요.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러네요. 라고 그러네요. 뭐 네. 소리꾼 서편제 관련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북도 뭐 치고 맞아요. 네. 판소리도 배우고 북연습도 뭐.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출연했던 그 이봉훈 씨 주연 배우 이봉훈 씨가 예. 준수 씨랑도 친해가지고 이제 뭐 공통 부모가 있으니까 좀 빨리 가까워지기도 예, 했고 예. 예, 뭐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네. 소리가 엄청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도움이 돼요. 미리 경험했다는 게 확실히 북을 잘 크시더라고요. 북이랑 친해요. 제가. 경험이 네. 있으니까
좋아요. 가평에서도 엄청 맞아요. 잠시 후 4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할 거예요. 김동완 씨, 송원근 씨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최파타 커튼콜 뮤지컬 서편제 두 배우 김동완 씨, 송원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두 분 지금 손은 들어주고 계신데 그럼 연습은 같이 하시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럼 연습하면서 뭐 되게 뭐 친해지기도 하고 되게 싫어지기도 하고 이럴 텐데 맞아요. 두 분은 어떻습니까? 싫어졌으면 사실 둘이 같이 안 왔어. 그렇겠죠. 아니 근데 싫어질 수 있어. 네.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경험 못했는데 앙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원근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뮤지컬을 오래 하신 분이라 거의 어떻게 보면 매뉴얼적으로 이제 계속 앞에서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음악 같은 것도 먼저 이렇게 다 겪어서 저 같은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참고서처럼 볼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진짜. 그냥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왜? 또 형님이 또 중심을 좀 잡아주시는 게 있으니까. 중심이 없으면. 이제 딱 보여주시면서 네. 또 중심을 또 잡아주시는 게 있고 또 네. 동생으로서 또 이렇게 뭔가 얘기 못하는 것도 형이 또 네. 딱.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 좀 바짝 차려야지 이번에 그 미스트롯에서 세 분이 오셔가지고 뮤지컬을 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성화 역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더 많이 혼났어요. 그 친구들 혼낼 수 없으니까 저희 더 혼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니들이 똑바로 해야지. 예. 맞아요. 아까 성화 역할에 이제 차지현 씨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오세요? 이제 홍자 씨, 양지은 씨, 홍지은 씨가 나오고요. 또 그리고 또 다른 그 뮤지컬계의 베테랑이신 유리아 씨도 그렇군요. 나오십니다. 동화 역할은 우리 이제 김동완 씨, 송원근 씨하고 또 그 소리꾼 김준수 씨, 재윤 씨, SF9에. 그렇군요. SF9에. 네. 5922님이 여주인공 송화 역할 배우들도 쟁쟁한 분들이네요. 다 다른 매력이겠지만 이 배우랑 합을 맞출 때 가장 울었다든지 뭐 그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뭐 진짜 배우마다 좀 다르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맞아요. 네, 뭐 누가 뭐 더 좋았다 뭐 이럴 수는 없지만 그 확실히 그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은 뮤지컬도 이제 동완 씨가 하는 거 보고 원근 씨가 하는 거 보고 이러면 또 다른 극처럼.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누가 가장 잘 맞았어요? 저는 이제 유리아 배우 같은 경우 워낙에 또 공연을 많이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이 좋구나. 네, 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만 봐도 이제 어떻게 할지 딱 아니까. 아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되게 편안한 스타일이고 이제 미스트롯 이제 친구들은 이제 처음 하니까 이제 아직은 좀 봐야 되는 거고 지연 배우랑도 저번에 공연을 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편해졌고 이번에 이제 이자람 누님이랑 처음 이제 리허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또 소리로 또 유명하시고 그렇죠. 하니까 사실 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허설 하면 뭐 내가 뭘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한번 느껴봐야지 이 생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냥 온전히 봤는데 그냥 모든 배역을 다 품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화라는 캐릭터가 저렇게 가니까 또 되게 또 정말 또 송화 같네. 그래 그러니까 차지현 씨의 송화가 틀리고 이사람 씨의 송화가 틀리고 달라요. 그 미스트롯의 송화가 다르고 그렇죠. 예. 우리 동완 씨는 어땠어요? 저도 지금 누님 말씀하신 대로 다들 매력이 달라가지고 할 때마다 정말 그
그 송화를 만나는 기분이 들어요. 다 다른 송화니까 우리 오늘의 송화 누나 또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연기하실까 그런 느낌 때문에 설레어요. 그러네요. 이번 공연은 특히나. 예. 네. 와, 어떤 이런 감동이나 이런 감성을 우리 관객들이 또 느끼고 싶어서 또 느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 김아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 뮤지컬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대사가 있나요? 가사도 좋고요. 두 분의 대사 중 가장 마음에 닿는 말 한마디만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한번. 나 대사 있어. 어, 자 우리 동환 씨 먼저. 나 먼저 할까? 생각나는. 격정적으로 해야지. 누나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는 것처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어. 나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어. 그래. 다 우리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치?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어. 네. 아. 와, 우리 송은 씨. 진짜. 네. 네. 자. 저는 사실 노래 한 소절. 노래도 좋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등장해서 이제 동호가 부르는 첫 마디인데. 소리? 예. 소리. 소리 소리 내가 기억하는 소리 딱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작품은 소리에 있는 한 그리고 또 이 소리 그래서 이 소리가 주는 기억 그리고 이 여운인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말이 사실 별거 아니게 지나가지만 이 소리라는 완전 메인 테마 말이 정말 중요하고 또 기억에 남고 집에 가면서도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운이 남는 작품을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작품 하면 소리 지금 소리. 예, 이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소리 좋아하세요? 가평에 사시는 동안 네. 저는 근데 진짜 그 그냥 이 지구상의 소리가 그리워서 간 것 같고 그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게 도시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인공적인 소리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정말 그 서울의 삶과 화려한 삶이 지쳐서 떠났는데 자연에서 치유받고 그 소리에 익숙해졌더니 또 내가 했던 소리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소리들이었구나. 제대로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뭐 소리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소리가 공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예. 참 우리가 참 뭐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소음도 있고 막 이렇지만 이 소리가 안 들린다면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늘 싫은 소리 나쁜 소리 거기에 노출됐다면 또 사람이 돌 거고. 예. 그렇죠? 또 저희 라디오도 또 그렇죠. 소리죠. 귀로 딱 들으면서 예. 또 이 소리. 느끼고 생각하고 보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소리. 예. 그렇죠. 소리 막 이러니까 안 외로운 것 같아. 그렇죠? 예. 맞아요. 소리에 되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리라는 게 그러네. 네. 아, 자. 소리로 26년을 그럼요. 우리 애청자들을 또 행복하게 그러네.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소리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장규만 씨가 영화 서편제의 감동이 지금껏 제 가슴에 남아있는데 뮤지컬 서편제는 어떨지 부모님 모시고 가보려고요. 영화 서편제 보고 많이 울었는데 뮤지컬도 많이 슬프겠죠? 나 이거 근데 엄마 아빠 모시고 가면은 엄마는 좀 감동스러워하고 아빠는 약간 미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거기서 아빠는 또 굉장히 못되고 아주 그렇지만 저는 근데 또 그렇게만 보이진 않거든요. 또 아버지 나름대로의 또 그 이유가 또 마지막엔 또 저는 좀 보이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맞아 그거를 또 이번 작품에 이번 시즌에 좀 많이 더 표현을 하셨어요. 배우분들이 저는 또 그게 느껴졌고 또 너무 또 아버지가 또 나쁘게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 또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또 서범석 배우님께서 범석이님 자꾸 저한테 오셔서 그런 게 아니다. 저거는 이래서 그런 거다. 그렇죠. 이런 거다. 막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2943님이 네. 두 분이 서편제에서 맡은 동호 역할도 나의 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잖아요. 두 분은 돌이켜보면 나의 꿈을 위해 고집도 피우고 가족과 갈등도 있었던 편이었나요?
아니면 주위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나아간 스타일일까요?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좀 고집이 있어요. 저는 좀 고집이 있어서 제가 생각한 주관이 있으면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 저, 이런 일을 할 때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어릴 때 제가 5살 때인가 너는 꿈이 뭐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카레이서가 생각이 안 나서 운전기사라고 했는데. 운전기사도 좋은 직업이죠. 운전기사. 어렸을 때 많이 하죠. 어렸을 때 꿈을 크게 가져야지 더 크게 가져봐.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 운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경주하고 이런 남자다운 그런 스릴 있는 게 되게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죠. 하고 싶었고 막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었고 뭔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무대에 있고 사람들 앞에 서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땐 낯을 가렸지만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이제 부모님은 이제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하고 싶어 했고 네가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생각하면 사실 반대할 직업도 아니고 반대할 일도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무슨 무엇을 할 때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부딪혔을 때 그거를 이제 꿋꿋하게 이제 자기 고집으로 좀 관철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면 이제 주변의 얘기도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우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만해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이게 일단은 자기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확신만 있으면은 그게 언제가 걸리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그 꿈을 꼭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자극 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이런 궁금증도 갖는데 동기부여를 위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단 시작하기로 했으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칭찬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를 분리시켜서 달래주면서 꿈을 이뤄나갈 수 있게 좀 스스로를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뭐 어른스러운 생각이죠. 되게 근데 이제 아이 때나 뭐 우리가 한참 이제 막 20, 30대 아니까 확신 있으면 뭐 진짜 믿음은 뭐 산도 움직인다지만 그런 확신이 잘 안 서서 우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리로 가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막 이럴 때 어떤 거가 있을 때 자기 확신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좀 다독인다 그러나 자기에게 믿음을 나를 믿어주는 건가? 이때는 그런 게 되게 제가 건너 들었는데 조승우 씨가 저랑 학번에 갔거든요. 예예. 예. 근데 조승우 씨가 그때 선아이고 나왔나? 조승우 씨가 그 예고에서 아무튼 떠돌던 얘기가 쟤는 자기한테 자꾸 체면을 건다고. 난 멋있어. 체면. 난 멋쟁이야. 난 굉장히 멋있어. 그런 것도 그래서 그걸 좀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예예. 맞아. 자기 확신 자기를 믿어줘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왕좌왕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분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또 자기 확신으로 믿어 오셨으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네. 예. 지금도 사실 근데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 그쵸? 의심해요. 늘 네. 의심하고 그쵸. 불안하고 가끔 팔랑거리기도 합니다.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팔랑도 버려야 돼요. 예. 예. 우왕좌왕도 해봐야 이렇게 왜 우리가 중심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니까요. 예. 자 우리 송환그 씨 노래 한번 드릴게요. 예.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곳이 그리움이라면 나를 김진아 씨가 뮤지컬 예매해놨는데 미리 서편제 넘버 듣고 있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정말 먹먹하고 다독이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김현민 씨가 네. 입추도 지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공연이 절실했는데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서편제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방금 예매 완료했습니다. 네. 친구랑 보고 어머니랑도 또 볼게요. 라고 저도 오늘 두 분이랑 얘기하고 나서 서편제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와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막 더 가고 싶네. 예, 한 프로 오세요. 이자람 씨나 차지현 씨 추천드립니다. 사삼 이하나님이 예, 오늘 방송 듣고 서편제 그리고 가평
두 개나 입덕하고 갑니다. 서편제도 보고 싶고 가평에 네. 가서 살고 싶네요. 아니 함부로 좀 후회하시니까요. 네. 펜션을 좀 이렇게 지내보시고. 일단 가평 가서 이제 잣국수 먼저 먹고. 네. 예. 가평 가니까 진짜 그 잣 냄새가 막 나던데. 맞아요. 그쵸? 맞아요. 잣나무 때문에. 잣나무가 진짜 많아요. 예. 자, 뮤지컬 서편제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10월 23일까지 8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압구정 B극장에서 공연이 되니까 예, 아, 예. K극장이라 그래야 되는구나.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뭘로 시작하는데요? 예, 그게 뭐 영어 약자도 있고 공식 한글 명칭도 있어가지고. 아, 근데 예. 일단 대학로가 아니네. 예, 아, 깜짝이야. 압구정 쪽이에요. 압구정동 교회에 붙어 있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12일이죠? 12일부터 맞습니다. 10월 23일까지 네. 네. 공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끝곡으로 또 이 노래 들어야죠. 무슨 네. 노래입니까? 네, 지금 네. 이 날씨와 어떤 서편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신화의 네. 으쌰으쌰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